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지금 기준금리 관련된 이벤트가 좀 주권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최근에 뭐 중국이 오늘 LPR이죠. 대출우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우대금리가 오늘 오전 10시 15분 정도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날 전망이 상당히 좀 우세한데 한 0.1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하는 것 자체보다는 인하폭이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인지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달에는 일단 5년 만기 LPR과 1년 만기 LPR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를 했었고 7월 달에는 좀 동결을 했었는데요. 8월 달에 들어서는 일단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인하하는 전망이 좀 우세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0시 반 정도가 되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24일이죠.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현재 3.5%로 이제 동결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2월, 4월, 5월, 7월 연속 좀 동결을 해서 동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국내 이제 수출과 내수, 부동산 PF 등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결 쪽에 무게가 상당히 좀 실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인상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금리 격차라든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 이런 부분들, 가계부채 증가 등을 좀 계속해서 방치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인상 의견도 있겠지만 이번 때는 어찌됐든 일단 동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단 시장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발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중국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장 후반대에 대중국 관련들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관련주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돋보였던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금리 결정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조정세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많은 종목군들이 주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 후반에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좀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호텔 신라만은 좀 약간 좀 예외였었죠.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93,000원대에 기록했던 것이 물론 87,000원대 후반대에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지난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호텔 신라였습니다. 370억 원, 외국인은 246억 원 순매수를 보였었고요. 8월 들어서도 외국인이 약 1230억 정도, 기관이 약 1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8월달 중순 이후 일단 중국 관련된 단체 관광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가장 크게 일단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호텔 신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 주말이었었죠.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정 부분 발표가 되고 나서 좀 우려가 됐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소강 상태로 좀 들어설 것 같고 실적과 대중국 관련 모멘텀에 좀 집중한다 그러면 주초반 약간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주반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일단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었고 상장 면세 사업자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하반기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황금 연휴이죠.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입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접근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군들로 시장 접근하신 전략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호텔 신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8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